그래서 전번에 시험 쳤는 거 봤는데요. 그녀는 가지고 있니는 뭐예요? 그녀는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Does she has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네 책을 전번에 끝냈는 책을 내가 매겼는데 거기 책 표지에다 뭐라고 써놨지? 이거 뭐야?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야. 집에서 하고 나한테 내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틀린 게 너무 많고, 글씨도 엉망이고, 보고 쓰는 건데도 틀리고, 어? 보고 쓰는 건데도 틀리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응? 거기 틀릴 게 있어, 그 책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책 정말 쉬워, 틀리는 게 없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D에서 10에 D, 12, 복습 했나? 오했습니다. 오케이. 문장 카드 보겠습니다. 자,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Does he like Okay, a soccer 아니고요. soccer? Okay, a soccer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a soccer 하면 안 되는지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줘. Does he like soccer? 뭐라고요? Does he like soccer? Okay, 계속해서. Yes, she does. 뭐라고? Yes, she does. Okay, she do. Yes, he does. Okay, 그다음 계속해서. Does she like Does she like baseball? 오케이. 아, 참 여기에 yes, she does가 아닌 이유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우습죠? 근데 그걸 틀리죠,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Yes, she do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does it like soccer가 뭐인데 does it like soccer가 무슨 뜻이죠? 그는 축구를 좋아.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뜻인데 일단 여기에 does it like a soccer 왜 어를 쓰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수를 위해서. 그렇죠. 축구를 하나 둘셀수 없는데 어 사커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되죠. 왜 되죠? 뭔? 오케이. 축구 시합이란 뜻이죠. 축구 시합은 축구 시합 하나 축구 시합 둘셀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를 쓸 수가 있죠. 여기 쓸 수가 없지만 오케이. 그 다음 like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like의 뜻은 오케이. 왜 선생님이 얘부터 설명할까요? 좋아하다. 애가 하다시니까. 그렇지. 얘가 하다시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다시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does it like의 뜻은 그는 좋아하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는 좋아하니란 말 말고 이런 말 말고 그는 좋아한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He likes 해야 되겠죠. He likes가 아니고 왜 he like가 아니고 왜 he likes죠? 그러면 이거 말고 나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I like.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 왜 you likes가 아니고 왜 you like죠? 왜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응? 한 명이라서 그렇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잘 모르네요. 오케이. 자, like로 돌아가서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무슨 시라 했어요? 하다시라 그랬죠.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오케이. 이 속에 do가 숨어 있죠. do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he나 she나 it
이런 거 학교에서도 3인칭 단수라고 들어봤을걸요? 못 들어봤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 나도 아니고 너도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닌데 한 명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걔들은 it이나 she나 he로 표현할 수 있고요. it의 뜻은 그것이고요. she는 그녀. he는 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전부 다. 게다가 다 한 명이죠. 한 개죠. 그런 경우에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하다시에 두 말고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가 he likes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likes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like 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lik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온다? likes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거 배웠는데. 그치? Does he have 뭐 자전거, a bike 이럴까요? 오케이, 그런 자전거 갖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a bike? 그러면 does he have 뜻 뭐예요?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니 말고 그는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그러면 has는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게 된 거야? 그렇죠. have가 있었는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does he like는 그는 좋아하는데 그는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he likes였는데 이거는 그는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그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likes 속에 숨어있던 does가 튀어나와서 뭘 만들면? does he like를 만들면 묻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does. 그러면 여기에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He likes soccer 대신 온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쭉 뭐 비슷한 거 야구 좋아하니? 그래 좋아한다. 배드민턴 좋아하니라고 물었을 때는 안 좋아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ke 자, 안녕하세요. She doesn't like 안 좋아한다 할 때는 doesn't 뒤에 하다시 보면 되겠네요. 근데 너는 배드민턴 안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배드민턴 안 좋아한다. You don't like badminton. 그 주의든 doesn't가 아니고 don't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하라고 시킨 게 좀 많아요. 시간이 없죠. 서둘러 하도록 합니다.